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르네상스 뭐 이렇게 뭐지 르네상스 무슨 호텔 있잖아요. 거기 아래쪽에 뭐 이렇게 아파트도 있는 거기가 이제 같은 그 얼마인 컴퍼니. 아 거기도 얼마인 컴퍼니에요?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거기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주소를 보니까 이게 예, 뒤에 이렇게 산책 가던 딱 그 코스라고. 우리 산책 많이 하시죠. 저 회내고 위부신 분한테 오늘 집이 넘어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 석재형 어깨 테이핑 하신 집에 잠시 살고 있어요. 원래는 취직하려고 일구하다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넘어갈 계획이었는데 근데 좀 잘 안 됐어요. 시기가 원래 맞추기 힘들죠. 네. 아 일이 너무 많고 신분 문제 때문에. 네. 지금 그러면은 오피티 오피티 기간인데 제가 그 어우 좋다. 이과가 아니어서 오피티 1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인터뷰를 잘 했는데 영수권이 없어서 못해주겠다 막 이런 답변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일단은 교수 밑에서 발렌티어 하면서 유지는 하고 또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는 박세자 하고 잘 되시고 사실 이 공개는 막 되게 진짜 그 기간도 길죠. 그 3년이었어요. 유학파가 아니라서 사실 한국파라. 아 그래도 이제 네. 한국 사람도 많이 많아지면 네. 정보가 있으시. 저는 이제 회사 통해서 이제 지원 받아서 온 거니까 저 같은 경우 되게 쉽게 오는데 여기도 구하는 거면은 퀄컴 이런 데는 예를 들면 파이낸스나 이런 게 직무적으로 연관된 게 있어도 네. 관련 그 경험이 한 2, 3년을 돼야 이 조언이 되고 제가 경쟁력이 좀 없어가지고 좀 경험을 없었어요. 아,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솔직히 UCS에 해드리면 가장 꿈의 직장이잖아요. 좋아하죠. 센티고 남기 원하니까 보통 그죠. 네. 나와서 이렇게 농구도 하고 싶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뭐 석사까지 하신 거예요? 네, 석사까지. 석사는 이제 약간 틀어가지고 국제 관계학, 정치 외교 이런 쪽으로 가졌는데. 후퇴한 거는 이제 비즈니스, 국제 비즈니스여서. 약간 해보니까 적성이 파이낸스 이쪽을 맞아가지고 쓸 때도 약간 뱅킹이나 이런 데를 썼었어요. 약간 이제 한인타운이었는데 네.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를 썼어요. 아, 그 청순씨 네, 형수씨 신한은행 거기도 신분 때문에 결국 이제 먹고 그래서 제가 그날 신한 떨어지고 이제 이쪽 어깨에 한인 은행 1위가 뭐지? 그래서 봤더니 뱅크 오브 호프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썼는데 거기 인터뷰 좀 와가지고 그 코리아타운까지 가서 했는데 거기도는 팀에서 마음에 들었는데 신분 때문에 네, HR에서 신분 때문에 안 해주겠다. 그때 이제 UPT가 이제 한계 기간이 와가지고 일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니까 교수한테 컨택을 해서 신분을 일단 유지를 해놓고 발렌티어로 유지를 해놓고 이제 또 찾으려고 하는 거. 또 공부할 것도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 좀 그나마 이제 추방은 면한 각인데 새로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돼. 보게 좀. 아니 뭐 학위를 아니 석사를 하나 더 하실 생각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약간 뭐 그. 인포매틱스 뭐 약간 이런 게 아닐까 핀테크 관련 뭐 이런 쪽이나 왜냐면은 저희 학교가 원래 들어갔을 때 코딩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 쪽이 잡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을 빠질까 싶었는데 아 일단 부모님한테 일단은 석사까지 마치게 지원을 받았는데 원래 제 계획은 뭐 일을 좀 여기 성공 잡을 얻어가지고 좀 하면은 아 이게 이제 수입을 조금 확보한 다음에 그 돈을 다 단기 이제 1년짜리 석사 따는 거는 아니면 MBA라도 하나 더 추가할 생각은 있었어요. 시작이 힘드니까요. 솔직히 조금 제가 좀 벌어놓은 다음에 부모님이 좀 보태주셔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또 1년을 부탁드리기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부모님이 힘든 거는 아니까 생활비도 보내주시는데 안 되면 막 돌아와라 이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미련이 좀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졸업했는데
영어 쓰는 데서 일을 해봐야지. 그러던 차에 이제 허리가 또 막 달랐어. 그래가지고 뭐라 첫째 살지. 빨리 해야 돼. 아 근데 이 허리 아픈데 오늘 또 이사 저 때문에 이사 다 허리 쓰고 방도 청소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 내일 또 이제 그 의사 잡아놔가지고 학교 병원 가서 한번 더 검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치료도 지금 중요해서 허리 병원을 잘 알아봐야 돼. 꾸준히 뭐 이렇게 운동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 강화하는. 네, 왜냐면은 제가 연초에 다쳤었는데 좀 나아져가지고 농구를 다시 한 거예요. 근데 농구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신발끈에다가 앞으로 빡 숙이다가 이게 펑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집에서 계속 이렇게 아 뭐 못 일어나겠다고 마룻바닥에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좀 나아져가지고 바로 의사 예약 받고 MRI 찍고 이번에 좀 심해져가지고 MRI, 네, MRI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뭐 1, 2번이랑 2, 3번의 연결 부위가 안 맞는 게 확인됐다. 수술까지 해야 되고 이런 거? 수술까지는 아닌데 의사가 봤을 때 수술까지는 아닌데 치료가 필요해서 그 의사는 그 가정의학과 전문이어서 너를 정형외과에 한 번 더 여기서 내일을 정형외과 내일 근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MRI는 나오면은 허리는 솔직히 뭐 수술 아니면 뚜렷할 치료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운동을 해서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것 같아요. 그 의사가 보더라도 그런 판단을 낼 것 같아요. 너 그냥 천천히 운동하면서 허리 퇴자 갖고 해야 되니까 결과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답이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보험 써야 되니까 빨리 마사지 다 들어가는 레퍼런스나 좀 써줬으면 그래야지. 아 미국 보험 너무 내 미국 의료 체계 너무 짜증났죠. 화딱 터질 것 같아. 한국 가면 바로 또 그날인데. 한국 갔으면은 11시에 진료 받고 MRI 찍고 오후에 바로 물리치료 3단계 때리고 집에 갔지. 그다음에 파스까지 처방 받고 집에 갔지. 물리치료 받기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리고 MRI도 무슨 야외 이런 데 부스에서 찍었어요. 지금 판데믹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컨테이너 같은 거에서 그렇게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오, 신기하네. 네, 저는 안에서 찍는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야외에 돼 있어요. 그래서 뭐지? 하다가 갑자기 옷을 다 벗으래요. 속옷 빼고. 그래서 가운 입히더니 들어가라고. 뭐지 이거 몰칸가? 들어갔어. 찍고 MRI는 또 살면서 처음 찍어봐가지고 오래 걸리는지 몰랐어요. 옛날에 그 엑스레이만 찍어봤지. 기계가 막 그냥 한참 동안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없었잖아. 아니 20, 30분 하던데 내가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좀 쾌적하게 만들어 놓긴 해가지고 했는데 그럴 때 보니까 한국 의료 시스템이 너무 그립다. 한국은 동네 병원 가도 MRI 그날 바로 되는데 제가 이번에 한 게 의사 잡고 의사 끝나고 MRI 따로 잡고 MRI 끝나고 의사 다시 잡고 그리고 온라인 예약도 없어. 전화로만. 아 그래요? 하나 진짜 개기찮게 만든 거. 전화 예약하면 막 생년월일 이름 철자 주소 뭐 일단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전화 달라고 하고 메시지 남기면 전화하고 오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것도 너무 빡세게 본인 확인하더라고요. 뭐 태어난 도시가 어디야 말고. 아, 그런 거. 네, 제가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를 본인 확인을 계속 보험 도용하는 거. 네, 네. 그래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엄마 성씨 뭐냐고 막 물어보고. 아마 그게 옛날 가입할 때 뭔가 네, 저장하는 거. 네, 그거 물어보. 되게 빡세게 물어보.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알아? 길이, 여 길이 있기는 한 몇 개월 있다가 들어와.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이 차지가 됐어요. 4,000 나올 차지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네가 거기다 전화 걸어가지고 찾아야 돼. 그래야 하자고 하는 거기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 전화 걸어서 누가 붙여줘요.
내가 그런 경우가 있어. 저가 이번에 그랬어요. 이번에 그랬다고? 저 이번에 아니 MRI 말고 코비드 백신 맞은 청구된 거예요. 네? 그게요? 어휴, 백몇십 불 청구된 거야. 아니 여행객도 잘, 맞춰주는 게 코비드인데 지금. 이것도 그나마 빨리 왔지. 백신 맞고 얼마 걸렸어? 아 2개월 후에 확인했을 때 제가 그 스튜던트 그 어카운트에 보니까 빌지에 그 적혀있어요. 코비드 어쩌고. 근데 왜 찾아야 될까?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그게 시스템이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빠진 시스템이라고 기다려달래. 5개월 지나니까 해줬어. 민기도 그거 처리 안 돼가지고 갑자기 그걸로 네가 저기 막 전화해가지고 막 기다리고 막 그러고. 아, 갈궁이 졸라 했어. 저 이메일도 5번인가 보내고 전화도 3번 했어. 왜냐면 혹시나 안 해줄까봐. 왜냐면 전 졸업이 앞둔 시점이었어. 제일 안 좋아. 내가 한 6개월 지나면 생각도 안 나.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왜 찾았지 이렇게 처음에. 근데 전화를 걸면은 대부분 한 40분 기다려. 이겼어요, 졌어요. 알겠죠. 아, 역시 트위터 사이드 무서워. 한 번 쉬고 또 들어가니까 신나게 둘이서 한 10분 기다려. 스피트카가 되는 키야. 아, 석지형 내서 꿀잠 자겠다. 오늘 너무 힘들게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어. 석지형 내서 꿀잠 가자. 저분은 차는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데려다 줘야 돼요. 학교는 저희 앞에 통학버스, 그러니까 버스가 하나 다녀요. 그래서 예전 룸메 중에 그렇게 다닌 사람도 있었어요. 솔직히 지금은 직구하는 게 더 그래가지고 완전 그거 난이라 직구하는 게 딱 구해보고 생각해보자 막 이런 느낌이었어. 차가 있으면 덜 나요. 좋은데. 못 넣었어? 네. 아, 방향이 이상하구나. 머리가.